불러보게. 어디 가서 이렇게 불러보겠어. 자식들하고 노래방 가서 부르겠어요. 아니면 누가 이걸 불러주겠어. 그래도 거지니까 불러주는 거예요. 여러분들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1,000만 원치 사봐. 백화점 그 회장 그 새끼가 나가지고 노래 한 곡 불러주나. 절대 안 불러줍니다. 그거 생각하지.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면서 가슴 아프게 한번 같이 불러볼게. 그래도 괜찮겠죠? 부모를 생각해서,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이런 노래는 명절 때 딱 가가지고 한 번씩 불러주면은 부모들은 참 좋아합니다. 우리 부모들은 전화 한 통화, 말 한마디, 내 얼굴 한번 비치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. 그게 부모들 이렇게 사랑이거든. 자식들 기다리는 마음. 이런 때, 이런 명절 때 와가지고 이런 노래 한번 불러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고, 그동안 모든 걸, 힘든 걸 다 잊어먹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노래야. 그래서 한번 음악 준비했으면은 음악! 하면 여러분들이 큐! 한 번만 음악에다가, 알았죠? 음악! 가자! 박수 치면서! 얼마나 슬퍼. 그쵸? 똥이 나오려고 다 들어가잖아, 진짜. 너무 슬퍼. 나 사이 좁았다가 없었다요. 시다디 이별만 없었을 것이. 내 마음 같이